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 결과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선체조사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모든 참관을 허락하고 투명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세월호 모형을 만들어 조류에 따라 흘러가게 하는 자유항주 실험입니다. 최근 선조위가 네덜란드에서 진행했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평형수 등 실험 조건이 달라졌다며 보고서에 실험 결과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현재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동곤 위원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조사 결과를 은폐한 이 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다른 선조위원 3명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침몰 원인에 관한 중대 실험 조사 결과를 은폐한 일은 국민을 속인 죄이자 시간과 돈을 허비한 죄이며 무엇보다 304명의 희생을 왜곡, 폄하한 선조위가 개최하는 선체 침몰 실험 워크숍에 유가족들이 배제된 데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그날 배가 침몰 안 했으면은 304분이 안 돌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침몰 원인을, 참사의 원인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이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지만은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침몰 원인 재조사와 이 위원회 사퇴 촉구 등을 요구하는 서한문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